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기획에서 프로젝트 제안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견적서 작성을 통해 항목별 프로젝트 소요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정리할 수 있다.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자의 차별화 요소와 장점 발표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용 산출에 관한 거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비용 산출은 제안서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프로젝트를 요청하셨는데 이 요청하신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안에는 뭐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비용만 들으면 안 되겠죠. 비용과 그렇죠. 써야 예, 이익 부분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고 마치 투명한 것처럼 투명한 것처럼입니까? 네, 최소의 네. 마진을 남기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그쪽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일이 틀어졌을 때 네. 수행 못한다던가 뭐 요청하는 내용이 제안한 내용과 다르다던가 네. 품질도 다르다던가 우리가 돈 주고 사왔는데 물건이 광고하는 거랑 다르면 네네. 격분하게 되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당사자가 협의를 할까요? 협의는 물건 나간 것 같고요. 네, 그 어느 정도 선까지는 협의가 가능한데 합의도 가능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 수준이 탁 넘어가면 이제 네. 법으로 해결하자고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안서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복잡하고 디자이너들이 약간 싫어하는, 기피하는 쪽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다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공식으로 마련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터무니없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몇 명을 투입할 것인지 네. 그 똑같은 인원이 어느 기간 동안 계속 출근을 해서 작업을 할 것인지 또 단기 인력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몇 번을 수행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분들이 학력도 다르고 그죠? 네. 또 예를 들면 영상 편집을 전공으로 하고 계신데 네. 웹디자인 쪽에 일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멀티가 가능하신 그렇죠. 그 약간의 그 지식들이나 경험이 쌓인 분들은 네. 가능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해야 될지 그죠? 네. 또 비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 문서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이게 1년 단위로 공지를 합니다. 매년 바뀌는군요. 네, 그 지침서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대략 그 피리어드가 어떻게 되냐면 매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또 다음해 8월 말까지. 바뀐 지 얼마 안 됐겠군요, 네, 네. 지금. 네. 올해가 2018년이면 내년에 2019년 9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네. 8월 말까지 유효하다. 확인은 어디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네, 그 홈페이지에 가면 네. 공지사항이 있고요. PDF 파일을 한번 볼까요? 네. 파일의 이름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고 돼 있어요. 출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이니까 sw.or.kr로 돼 있고요. 네. 이거는 올해 나온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맨 밑줄을 보시면 돼요. 네. 이 문서가 최근 건지 아닌지. 네. 그리고 최근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1년 단위로 개정이 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 안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찾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찾으시면 되고, 계산하는 방법들은 이제 상황마다 다르고, 기획 단계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인지에 따라서 그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 평단가가. 그런데 대략 기능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능 점수로 구분하는 그 금액을 지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단가가 519,203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모든 단계의 평균 그 기술자의 임금들이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퍼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임금 투입 인력이 몇 명이고 그분들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또 그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인지 제작 단계인지 관리 단계인지 등등을 모두 다 따로 계산을 해서 총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봐도 용어도 서툴고 익숙하지 않고 네. 또 잘못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인데 이쪽에다 계산할 네,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면 소프트웨어 진흥협회에다가 임금 비용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또 뭘까요? 정확한 내용을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 회사의 네. 모든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잘못 산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 기초가 달라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뼈아픈 것이 좀 있는데 그렇죠.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네. 그러나 이제 투명한 회사라면 건강한 회사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회계 직원이 이런 걸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네. 그런 회계 직원을 별도로 두었으나 그 회계 직원이 이런 쪽에 경험이 좀 적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게 되고요. 네. 제안서는 구성 틀이 있어요. 구성 틀이 있는데 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께 또는 친구에게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부탁을 드릴 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인지 네네. 교수님 저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녕하셨죠 요즘 제가 뭐가 힘들고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취직할 데 없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네네. 어떤 것이 더 좋은지가 달라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주 개조식으로 따박따박 얘기를 해서 결국 나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연역적으로 먼저 선언해놓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네. 이렇게 갈 것인지를 딱 정해놓고 제안서를 네. 작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제안서 작성에는 NCS 학습 모듈을 좀 참고하셔서 그 샘플이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하시고 기술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아까 보셨죠? 네. 거기 그 제안 요청서의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로 해주시고, 간결하게 해주시고, 아까 또 강조한 게 있었는데요, 먼저 시간에요? 광고 아주 카피처럼. 예, 그렇죠? 그걸 무슨, 뭐 어떻게 얘기한다 그래야 되죠? 서술형보다는 네.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예,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가독성이 높게 읽기 쉽게 해놔야 돼요. 이게 네. 너무 길거나 복잡하거나 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쑥 읽힐 수 있게 간결하지만 좀 꽂힐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카피라이터? 작가님들, 카피라이터 네.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안 때부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서의 효력은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법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면 네. 항상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추가로 낸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네. 수정된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는데 당신 내가 맨 처음에 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딴소리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네. 추가 제출한 자료에 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은 변호사들이 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네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참고로 본 내용 중에는 뭐 어땠었죠? 거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생략한다라고 돼 있었죠. 네네. 근데 대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을 시행을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쵸. 그거에 대한 연습도 하셔야 되고 네. 수십 번 하셔야 됩니다. 원고가 다 네. 결정이 난 다음에도 수십 번을 읽어보고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하셔야 네네. 되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실습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론 중에 또 궁금하신 거 뭐 많으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그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이제 그 문서들이나 이런 거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힘들었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페이퍼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네. 메모해가면서 보시면은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 손익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프로젝트 수행 조직 규모와 투입 인력을 배치하는 일입니다. 디지털 디자인 분야의 경우 투입 인력의 수와 투입 기간을 근거로 견적을 산출하여 계약 비용을 결정합니다. 투입 인력의 단가는 학력과 관련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 연수를 토대로 크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뉘며 기획, 디자인, 개발 파트별 투입 인력의 수와 투입 기간을 바탕으로 견적 비용을 산정합니다. 제안서 작성 실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안업체 일반 현황,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회사의 현황이죠. 내용을 알려달라는 업체 이름 쓰시고 네. 설립일자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100만 원이죠 왜? 100단위 100만 원 단위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1억 6,500만 원이다 그러면 쓰기가 좋은데 네. 2억 1,000만 원이다 기록을 해보십시오. 2억 1,000만 원이요? 네. 써보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210 100만 원이죠. 네. 네, 단위가 끝단위가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칸 전화번호 기록하세요. 네. 그 다음 잠깐 지금 보시면 전화번호 네. 옆에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팩스 위에다가 쓰고 아랫줄에 괄호 안에 팩스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에는 일반 전화번호, 아래쪽에는 팩스 전화번호를 하고 괄호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나요? 여기 지금 초안이니까요. 네. 네. 그다음 연간 매출액 돼 있습니다. 네. 100만 원이에요, 또 그죠? 이거는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네. 천. 네, 됐고요. 자, 다음 칸. 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분야.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잘 알고 있네요. 네.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업태, 업종 이렇게 네. 구분이 돼 있죠. 그걸 보고 쓰시면 그대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소프트웨어 개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기관 신고 번호 이건 뭐죠? 신고 번호가 사업자 번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사업자 번호이고 인증기관은 세무서 어느 관할 세무서 이건가? 아, 잘 알고 있네요. 네. 네, 그 네. 어느 세무서 사업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세무 업무를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네. 해당 그 회사의 위치의 소재지. 세무서가 되겠고 네. 그래서 인증기관 쓰시고 네. 역시 아까처럼 아래에 괄호 안에다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칸에 보시면 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기술자를 네. 내부적으로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아, 네. 여기 보면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칸은 없어졌을 수 있어요. 네. 근데 2015년 양식이니까 이게 현재 존재하지만 혹시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참고로 할까요?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가이드가 있어요. 네, 가이드. 네. 그 가이드 파일을 보시고 거기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네. 여기에는 숫자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네. 아, 포털 분야에 몇 분, 기타 분야에 몇 분 이렇게 기록하는 숫자로 111, 111 모두 1이라고 하셔도 되고 있는 대로 우리 회사 현황을 거기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타 분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기타요? 예, 제일 끝에 보시면 기타 칸이 네. 있어요. 거기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분야. 뭐라 딱히 뭐라고 하기 어려운 그럴 땐 기타에 하고 아. 거기다가 내용을 써 기록을 하셔야 돼요. 네. 단어 정도로. 네. 네. 그다음 다음 장 보실까요? 인력 투입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네. 담당 분야, 성명, 기술자 등급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경력은 13년 7개월 이렇게 준비한 대로 이렇게 이게 협력업체죠? 예. 협력업체는 뭡니까? 여기 외주 인력이라는 거예요. 네네. 자, 김민국 씨. 담당 분야는 디자인팀. 등급은 중급이시고요. 네. 이 급수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 하죠? 여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장이 공표하는 공표한 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선정 가이드. 그 파일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찾아서 그걸 네. 보시고 급수를 정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지금은 현재는 그 등급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양식을 사용하지만 공공기관이나 특정 대기업이 정해진 평가 항목 및 배점표를 제안 요청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히 분석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반드시 문어체를 사용해 간결한 서술 형태로 가독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은 헤드라인 카피 형태로 눈에 띄게 제시하여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더라도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지금 주영 씨가 무슨 실습을 하는 건가요? 아, 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습입니다. 아,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두세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제안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우리 업체가 이 사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점점점 이런 거겠죠.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데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프로젝트 완료 차시에서 다시 프레젠테이션 아주 상세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복장도 중요하고 또 마이크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 외의 외적인 요소라고 본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꾸몄고 그 준비한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전달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남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분위기를 하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아요.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분들이 보통 뭐 서너 분 아니면 많아야 다섯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되 자신감을 잃지 말고 그리고 초점을 잃지 말고 여기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점이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뭐 일정 같은 것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가끔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러면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 대답은 내가 미리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꾸민 거다 일부러. 이런 모습 보이는 것도 괜찮고 단 그 답은 명확해라. 짧은 시간에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발표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정확히 그 예측을 하고 그 시간 내에 할 말을 다 하고 나와야 되고 질문이 나왔을 때 그 답변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넘치지 않도록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습의 결과로 가서 얘기를 하면 가장 좋다고 보겠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에 있습니다. 네, 네 잘했네요. 네. 그 프레젠테이션 아주 능숙하게 잘했고 그러나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인지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 자신감 잃지 않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컴퓨터나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제안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사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획한 프레젠테이션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고 청중의 몰입도와 반응을 살피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프로젝트 제안하기와 관련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질문 있으면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하다니요?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까요?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작한 사람 그죠? 그런 분들이 하게 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보통을 많이 하고요. 그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를 이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그거는 일단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가진 그 기준도 있을 거고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준도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이라는 기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거나 기능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기능장이라든지 명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 노임 단가가 또 달라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진흥원 같은 데, 협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먼저 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분야는 뚝 떼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 산출에 관한 것을 거기서 대행하기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보통은 비용이 나오면 전체 비용이 나오면 그걸 이제 비용 견적이라고 해서 나갈 돈에 계산을 해 놓고 보통은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라고 하는 회사 산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보통은 옛날부터 이렇게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그런 이제 함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는 어떤지 등등 시장 상황은 어떤지 등등 해서 이제 파악을 해 놓으면 뭐 15%로 할지 30%로 할지 아니면 전체 비용 중에 몇 퍼센트로 할지 수주 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기준이 됐든 어디 기준이 됐든 간에 우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비용은 아니죠 이유는 반드시 다른 비용을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고 내는 돈과 마찬가지로 우리 비용도 똑같은 비중으로 챙겨둬야 되는 몫입니다. 그 기업이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귀납과 영역은 그냥 서로 그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설득하는 방법인데 이런 파트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느냐 아니면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되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이론 시간에 마무리 쯤에 가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책도 한번 보시고 이제 답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걸 참고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당하게 그것도 비용으로 산출하시면 되죠. 그죠? 카피라이터 뭐 이런 거, 이거 아니면 뭐 진행비 여기다 이렇게 포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잡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채택이 안 될 수가 있다면 내일 배고플 건데 오늘 왜 밥 먹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신을 갖고 자신감 가지시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NCS 보시면서 비슷하게 흉내내 보시고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 생길 거예요. 자, 글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질문 즉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용 산출은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예산이 있으면 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투입 인력 규모와 일정을 산정하여 조율하도록 합니다. 통상 재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 플러스 재경비 합의 20%로 산출하며 주로 재경비와 기술료의 조율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비용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